자, 우리 역사의 시작과 발전, 그 다음에 삼국 통일, 발해, 그저 통일 신라랑 발해를 봅시다. 신라 발해 발전 모습. 신라, 문무왕, 하나가 된 신라를 만들기 위해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을 통합하는 정책을 쓴 왕은 뭐예요? 일단은 어쨌거나 통일이 됐잖아요, 그죠? 신문왕, 왕권을 강화하는 한편 여러 제도를 새롭게 정비했어요. 신문왕은 뭐라고? 왕권을 강화했다. 또 여러 제도를 어떻게 했어요? 제도를 새롭게 정비했다. 그죠? 발해. 건국 이후에 연해주 일대까지 북동쪽으로 영토를 확장했다. 이쪽이 연해주인가 봐요. 이쪽. 응?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동쪽이니까 이쪽이 북동쪽이겠죠? 맞아요? 대충 연해주 대충 여기 만주 대충 여기 그지? 시베리아 저기 그지? 대충 대충 당의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당과 활발히 교류한 건 발해다. 상경으로 도읍을 옮겼대요. 여기가 상경. 맨 처음에 발해 저번 시간에 있었나? 발해 건국 동무산? 여기는 동무산. 그지? 여기에다가 만들었다면서? 그지? 맞잖아요. 이거를 기준으로 보면 정확하게 보면 상경은 여기 위란 말이야 우리 지도상에 그지? 동무산은 대충 여기 아까는 여기 위쪽이 그지? 여기 정도 되지 그지? 여기가 상경 그지? 여기가 상경, 그지? 여기가 동무산. 맞아? 맞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어떻게 했어? 수도를 옮겼어. 여기가 상경이야, 상경. 같이 있어? 똑똑한데? 그렇죠. 비슷하죠. 요건 좀 틀리네요. 아까 거랑. 아까는 여기다 찍었는데, 그지? 여기 위에 있고, 상경은 여기 위에 있고. 그지? 맞아요? 있죠. 자, 상경, 동무산 봤고요. 자, 상경으로 도읍을 옮기고, 고구려 옛땅과 말갈의 여러 부족이 살고 있는 북동쪽으로, 뭐? 상경으로 아까 동무산은 이쪽이었는데 이쪽으로 옮기면서 이쪽을 더 신경 쓰려고 수도를, 그지? 북동쪽으로 넓혀 나가려고 상경으로 옮긴 거죠. 그죠? 왜? 거기가 고구려의 옛 땅이었으니까. 또 말갈. 지금 말갈족하고 고구려 사람이 만든 게 발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에서는 발해를 가리켜 바다 동쪽에 있는 번성한 나라라고 해서 이게 바다 해자죠? 동쪽 동자죠? 성한다. 그저 번성할 때, 그지? 그 성, 그죠? 바다 동쪽 번성한 나라라는 뜻이에요. 해동성국이에요. 그죠? 맞아요? 신라랑 발해의 교류 활동. 신라는 당과 관계가 좋아지자
지금 당나라랑 싸웠죠? 알죠? 다시 좋아졌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비단이랑 책을 수입했어요. 신라와 당은 사신과 유학생하고 승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문화에 영향을 줬어요. 바다를 통해서 당나라, 일본, 멀리 서역하고도 활발하게 교류를 했어요. 서역은 중국의 서쪽에 있던 여러 나라를 대충 싸잡아서 다 뭐라 그래요? 서역이다. 응? 대충. 중국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볼땐 서쪽에 있죠, 그죠? 여기 있는 이것들 다 대충 서역. 알았죠? 대충. 뭐 여기 다. 발해는 교역로가 발달해서 신라, 당, 거란, 일본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나라들과도 교류를 했어요. 뭐라고? 발해는 신라보다도 더, 그지? 당, 거란, 일본, 중앙아시아 나라들하고도 교류를 했대요. 신라와는 갈등이 있었으나, 그죠? 신라, 발해 사람들 다 고구려 사람들이라고 그랬지, 지배층은, 그지? 좋겠어? 싫겠죠, 그죠? 나라를 뺏겼으니까. 같은 말 쓰는데, 당나라랑 중국말 쓰지만, 우리 그래도 신라랑 고구려는 그래도 한국말 쓰는데, 그지? 배신을 때렸잖아. 당나라랑 힘을 합해서 고구려를 쳤잖아.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사신이 오갔고, 바레인이 당으로 유학도 다닐 정도예요. 유학도 다녀. 우리나라 북한에 유학생 보낼 수 있나? 안 되죠? 어느 정도 그래도 친해져야지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그죠? 해상왕 장보고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완도에 뭐가 있었다? 청해진이라는 게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해적을 무찔러 신라인의 해상 무역로를 보호했어요. 해상 무역로를 보호했어요. 당 신라 일본을 연결하는 국제 무역을 주도했어요. 국제 무역을 주도했어요. 어디에 있다고 청해진이? 완도. 청해진에 있어. 완도에 있다고. 이거 보여? 보여? 완도. 완도. 제주도 위에. 이것이 진도. 진도 옆에 완도. 여기 뭐가 있다고? 청해진. 청해진. 완도에 청해진 있고, 진해에는 여기 해군사관학교 있죠? 여기 해군본부 있죠? 그죠? 우리나라에 현재, 그지? 알지?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적을 무찔러요. 만약에 그 옛날 시대라고 봐봐. 뭐, 나는 해적이 하나, 커다란 배 하나 있어. 여기 숨어 있다가 여기 지나가는 배에, 그지? 일본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배에, 그지? 딱! 잡아가지고, 돈 내나, 있는 거다 내나, 해가지고, 배도 뺏겠지, 그지? 수입이 짭짤하겠지. 그지? 배가 얼마나 비싸겠어, 배도, 그지? 수입이 짭짤하지. 그리고 얘네가 잡으려고 그래도 여기로 도망갔다, 여기로 도망갔다, 여기로 도망갔다, 그지? 잡기도 힘들겠죠, 그죠? 그죠? 근데 걔네를 어떻게 해적을 무찔렀어요. 그러면 어떻게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 해적이 어디가 많아? 여기가 소말리아거든요, 소말리아. 응? 어? 있지, 우리나라 해적한테 잡혔었어. 우리나라 배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유럽 프랑스 뭐 이런 데 가기 좋겠지, 그지? 여기를 꼭 지나가 안 지나가? 지나갈 수밖에 없지.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돌아갈 거야? 어이구, 기름 많아? 커다란 유조선은요, 뭐 우리 승용차도 기름 한번 넣으면 10만 원이지. 근데 커다란 그런 4만 원. 컨테이너 선 기름 한번 넣으면 3억 원어치씩 넣어. 3억 원, 10억 원막 이렇게 넣어. 왜? 기름이 많이 들어간단 말. 진짜 대단해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들어가려면 기름값이 너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 그지? 1억 원더 들어간단 말이야. 너 이렇게 가겠어? 여기로 가겠어? 여기로 가죠. 그러면 너가 해적이면 어디 있으면 되겠어? 여기 있다가 일할 때는 어디로 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딱 기다려서 나포해. 그래서 그배 끌고 여기로 도망가. 딱 좋지. 해적지라기, 그지? 완전 좋잖아, 여기. 맞잖아, 여기 소말리아 해적이 아직도 있어. 그러면 저쪽 위에는 어떻게 지나가요? 어디를? 이집트하고 여기? 요르단 사이. 근데 못 지나갈 것 같아요. 여기 틀려. 운하 있어, 운하. 운하? 이게 수에즈 운하라고 이집트에 그거를 모른단 말이야? 아, 이 새끼들 몰라요. 아, 죄송해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거 방송도 하는 건데 안 좋게 들려요. 응? 나와. 와이파이 꽂았어. LTE 뿅. 나와. 인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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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죠? 자, 여기서 딱 배로 딱 기다리면은 그지? 딱이죠? 완전 딱이에요. 올라갑니다. 여기죠? 여기 돈 많이 내야 돼요. 여기서 일부러 이렇게 가는 거. 여기를 팠어요, 사람이. 그지? 판거 같죠? 그죠? 딱. 이게 돈 많이 내야 돼요. 저길 이용하려면 이집트 거예요. 바다로 이어지나? 다시 나온 거 아직 안 나왔어요. 여기서 또 그리고 배들이 다 일로 지나갈 수밖에 없지. 커다란 배가 다 근데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데 돈 많이 내고 다녀야 돼요. 아무데로나 가도 되는 거예요? 더워요. 아, 나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물어보지 마. 이거 끝인가? 그죠? 최대 축소는 이게 옛날에 이거 사람의 힘으로 이걸 팠어요. 대단하죠? 이게 운하거든요. 이게 운하? 이게 없던 거를 이렇게 하니까 배들이 엄청 큰 것들이 많이 지나가는 거 봤죠? 돈을 많이 내거든요. 그러면 이집트는 돈을 많이 벌겠어요? 안 벌겠어요? 그렇죠. 많이 벌죠. 이런 운하가 또 있어요. 어딨냐?
우리 지도를 보면 어디가 또 만만하냐? 여기에 있을 만하겠지. 여기 어디 얇은 데 하나 해놓으면 좋겠지. 이렇게 돌아다닐 거야,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또 여기서는 옛날에도 그러고 해적질 어디서 하기 좋겠어? 여기 어디서 해적질 하기 참 좋게 생겼지. 여기가 캐리비안 베이 아니야. 캐리비안의 해적 있잖아. 그지? 영화에 나온. 여기 캐리비안 베이가 아니라 여기 어디야? 거기가. 알았지? 해적질하기 참 좋게 생겼지요. 그죠? 여기에요. 자, 거기는 아까는 수에즈고요. 요번에는 파나마 운하예요. 여기 딱 봐도 여기 어디가 막혀있지. 당연히 그거 사람이 뚫은 건데, 아까 거는 좀 공사가 길긴 하지만 좀 좋았고요. 요번에는 좀 높이 차이도 좀 나서 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관건이죠. 여기 보면은 그냥 뚫린 게 아니라 간문이 있어요. 간문. 물을 맞고요. 또 높낮이를 낮춘 다음에 배가 여기까지 가면 또 닫아요. 어? 그 다음에 여기 또 열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물 높이가 틀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거 무슨 인천은 물이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요. 여기도 있죠, 그죠? 이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딱 봐도 물이 지금 그림자 보이죠? 여기가 높은 거죠? 여기가 낮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배 하나 올라갈 때마다, 이건 돈을 아까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겠지, 앞만 봐도. 아까는 계속 수에즈 운하는 쭉 가면 되지만, 파나마 운하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해야 될거 아니야. 커다란 기계를 돌아가야 되니까 기름값도 많이 잡아먹겠죠. 이게 통과한 배들이잖아요. 관문을 두개 통과했어요. 관문이라고 그래요, 저런 거. 관문을 두번 통과하고요. 두번 통과하고요. 커다란 배들이에요. 다 거기를 통과했겠죠? 길은 하나니까, 그지? 자, 뭐야? 나왔나 벌써? 아닌가? 아닌데? 아, 거의 다 나왔네. 여기가 좀 호수처럼 돼 있는데 여기만 나오면 되네. 그지? 여기도 관문을 또 통과하네. 관문이 있네. 여기도 있죠? 그죠? V표 보이죠? 그죠? 관문을 총세 번을 통과해야 되네. 커다란 거, 그죠? 근데 배 조종 관문에서 잘못했다가 박으면 어떻게 돼요? 원장님이 얘기했잖아요. 그거 도선사라는 게 하잖아요. 도선사. 배를 그럼 제일 많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월급이 많은 게 도선사가 어디 있다고? 인천항에 도선사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항구가 저런 식으로 생겼어요. 부산항은 저렇게 안 생겼는데요. 인천항은 그렇게 생겼어요. 아, 이거 뭐 수업은 안 하고 이상한 거 하네. 자, 보도록 할게요. 요거, 여기는 송도 신도시. 위에, 그죠? 위에 이렇게 가다 보면 자, 이제 항구가 나와요. 그죠? 인천항인데요. 여기는, 그냥 막배. 여기는 정박하는데 좀 저렴할까요? 여긴 컨테이너 선들이 좋겠죠? 이 컨테이너를 들어가고 나오고 하기가 좋게끔 만들어 놓은 항구고요. 이쪽으로 또 돌아가면요. 여기는 정유, 액체 같은 거를 실을 수 있는 배가 있는 거죠. 그죠? 액체나 가루 같은 거, 파이프로 날릴 수 있는 거. 우리나라도 강문이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있죠. 여기 있잖아요. 요 여기인데요. 요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관문이 있죠.
여기죠. 여기인데 아까처럼 생기지 않고 여기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구조예요. 근데 배가 이렇게 주차하는 게 좀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주차 요원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주차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 이렇게 칼 주차를 해주는 사람이 뭐예요? 도선사예요. 도선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이 배가 얼마야? 몇 조짜리 배하냐? 몇 조 원짜리 배하냐?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도선사. 이렇게 칼 주차를 해줘요. 이렇게 쫙. 그렇죠. 돈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여기 빨간 배처럼 칼 주차 딱, 그지? 딱딱다 칼 주차를 딱 해주잖아요. 자, 요런 데는 아까 거기가 더 명당 자리죠, 그죠? 네. 여기는 비싼 배가 들어오겠죠, 그죠? 외국의 비싼 배들이 여기에 딱 주차료가 비싸겠죠, 여기는? 도선사가 하는 일이에요. 아까 운하에서도 특히 파나마 운하에서는 도선사가 필요하겠죠? 도선사라는 직업도 있어요. 근데 뭐 열심히 공부한다고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그런 학원이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저거 연습하라고 큰 배 빌려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맞죠? 자, 아무튼 볼게요. 신라와 바레 사람들의 생활 모습, 통일 이후에 신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 넓어진 영토와 늘어난 인구 덕에 경제력이 성장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대. 어떻게? 넓어진 영토, 늘어난 인구 덕분에 경제력이 성장했대요. 중국이 잘 사는 이유가 뭐예요? 넓은 영토랑 많은 인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재산이에요. 미국도 넓은 영토, 그죠? 많은 인구예요. 잘 사는 나라들이 대부분 커요. 당나라와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귀족을 중심으로 당나라의 옷차림이 널리 유행했대요. 알겠죠? 신라에는 신분제도가 있어요. 귀족과 평민의 생활 모습이 달랐어요. 귀족은 대부분 도읍인 금성에 살았어요. 금성이 어디야? 경주입니다. 포항 여기 꼬리 부분 있죠, 그죠? 포항 밑에 경주가 있어요. 경주예요? 그렇죠. 경주가 뭐라고? 금성. 금성에 살면서 토지를 대대로 물려받거나 국가에서 받았어요. 노비도 많아요. 노비도 많고 토지도 많고, 그죠? 숯불로 지은 밥을 먹어요. 큰 집에서 살았어요. 야, 숯불이 비싸잖아요. 나무를 태우면 연기도 나고 짜증나잖아요. 그지? 불도 조절하기가 힘들잖아요. 불 많이 날 때는 너무 뜨겁고, 불 처음 뗄 때는 불이 너무 약하고 연기만 나고, 근데 숯은 연기가 안 나요. 그죠? 좋은 냄새만 나요. 그죠? 화력도 어때요? 일정해요. 평민은 농사를 지으며 나라의 세금을, 아, 군사훈련이나 군대의 의무도 있고 뭐를 해야 돼요? 일도 막 해야 돼요. 돈도 안 받고 나라에서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불쌍하지요? 안 하면 된다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노비가 될 거예요. 다 뺏고 노비로 전락할 걸. 쉽죠? 뭔 소리예요? 평민이 어디 있어 우리나라에 지금? 보통 사람들. 그건 사람 마음이죠. 너는 총 들고 나갈 거야? 아니요.
진정한 애국자면 같이 나가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죠? 네. 같이. 중요한 거예요. 같이. 같이 나가면 확률도 줄어들어요. 내가 맞을 확률이. 근데 씨, 나 혼자 나가면 나만 맞을 거 아니야. 원장님은 그래요. 나만 바보같이 죽기는 그렇지만 같이 나가는 건 언제든지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너무 치사하게 살면 안 돼요. 총을 맞더라도 같이, 그지? 같이. 같이 죽으면 둘 억울해요. 그죠? 나라를 네. 위해서 싸우다가. 발해 사람들은 발해 성터에서 탄화된 콩. 탄화가 뭐예요? 탄거 이제. 탄 거. 메밀, 보리, 수수. 탄화된 게탄 거. 오래되면 새카매지나 봐. 돌처럼 되나 봐.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석탄처럼 딱딱해지는 거야. 까맣고. 뭔 말인지 알겠지? 각종 농기구와 저장창고도 발견됐대요. 주로 잡곡과 뭐를 먹었어? 해산물을 먹었어요. 가축도 기르고요. 다양한 형태의 그릇도 사용했어요. 누가? 발해 사람들이. 신라와 발해의 불교 생활. 통일 이후에 신라는 삼국 문화를 하나로 합치고 여기에 당나라 문화를 받아들여 불교를 더욱 발전시켰어요. 원효, 의상 등의 노력으로 불교가 어떻게 됐다고요? 평민에게까지 보급됐어요. 맨 처음에만 귀족만 했어, 귀족만. 원효 덕분에요. 남아있는 발해의 불상, 석 등, 연꽃무늬 기와 등을 통해서 발해의 불교 문화를 짐작할 수 있어요. 뭐가 남아있다고? 발해의 불상과 석 등, 돌로 만든 등이에요. 연꽃무늬 기와를 볼수 있어요. 자, 발해와 신라의 문화를 볼게요. 신라는 불교 중심의 문화예요. 뛰어난 예술 감각과 제작 기술로 절을 짓고 불상을 만들고 탑을 만들고 범종을 만들었어요. 불국사와 석굴암이 있어요. 통일신라 거예요. 이들 문화재는 세계 문화유산이에요.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고구려 백제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발해의 중심지였던 어디? 상경에는 뭐가 있어요? 발해의 역사와 문화를 알수 있는 뭐가 있어? 석등이 있고요. 돌 우물이 있고요. 성터가 있어요. 상경 성터래요. 발해 석등이겠죠. 고구려 문화를 바탕으로, 이게 중요해요. 고구려 문화 바탕으로 당 더하기 말갈이에요. 알았죠? 그런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다양한 문화를 바탕으로 어떻게 독자적인 문화를 이루었다. 어디가? 발해가 독자적인 문화. 조금